93년도에 내가 누나인지 알았어요? 아니요, 뭐 선배님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93년이면 제가 입사하던 거예요. 입사할 때 93년에 아무튼 그 MBC의 공채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나 그랬어요. 네. 시험 보는 날이 보통 평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방송이 있으니까 라디오 부스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거기서 인수인계를 받아.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세트장으로 데려고 가. 네. 그때 벽에 딱 기대가지고 하기 싫은 거야. 일요일인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문이 딱 열리니까 이렇게 보더니 등을 이렇게 튕기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때 딱 괜찮다. 혹시 정면 씨는 그때가 기억이 근데 나세요? 근데 사실은 인솔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 남자를 본 기억은 없어요. 눈이 마주쳤었는데. 마주쳤어도 모르지. 기억 안 나는 거 어떡해. 아니 그럼 아예 그날에 그 마주침에 네. 기억이 없으세요? 기억 없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방송하다가 보면 눈에 띄잖아요. 나도 이렇게 후배들 들어오면 괜찮은 애들 있는데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저희가 나오기 전에 했던 멘트 있잖아요. 네. 그게 시간 탐험대라는 만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입사해서 시간 탐험대라는 만화 고정 프로를 같이 했어요. 네. 그때 더빙을. 네, 오마르 왕자였고 제가 스카이였고 여자 주인공이었고 네.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네. 그때 하는데 잘하더라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 그때 잘 이렇게 해줬어. 그때 좀 근데 괜찮다. 실력도. 뭐 안지현 씨가 뭐 첫눈에 반했다고 치고 네. 하늘 같은 선배인 정미현 씨가 까마득한 저 후배가 8년 후배 남자로 보였을 때는 언제? 그러게. 제가 지금 여자로 보이시나? 남자라고 하면 아유 그게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네, 네. 그 다음 주에 영화 더빙이 있어서 방송국에 나왔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네. 안재현 씨를 안재현 씨 우리 항상 네. 항상 연습실에서 네.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후배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좀 싱숭생숭해서 그냥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자고 앞에서 네. 만났는데 네. 누가 차? 제가 그냥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확한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뭐라 그랬냐면 나 은행 갈 건데 혹시 같이 갈 사람 내 커피 살게 그래서 그래서 따라왔어. 맞아. 그래서 따라왔어. 커피 사준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손 들고 따라 나갔던 거죠. 사실은 누가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가면 왜냐면 같이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친해졌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연습하고 집에 가서 쉴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선배님 그래요? 그러고는 말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이제 저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연습실로 오더라고요. 그때는 네.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네. 연습실로 와서 선배님 혹시 오늘 뭐 집에 가신다면 시간 있으시면 혹시 무서운 영화나 한 편 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했더니 공포 영화만 빼고 다 좋대.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선배님 그럼 공포 영화 한 편 보실래요? 그랬더니 네, 그거 나온 거야.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자고 해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래도 뭔가 기분은 내기 위해서 네네. 조금 차려입고 그러고 나갔죠.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 막 와가지고 나를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더라고요. 여자들은 이런 거에 설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딱 막아주면서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는데 그 손 잡는 느낌이 쫘르르 이 사람 남자인데 그 손만 안 잡았으면 된 건데 그 손을 잡는 순간 제가 좀 남자들 손큰 남자를 좋아해요. 네. 거기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진짜 크다. 진짜 크다. 크시네. 그때 남자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고백하신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우리 해돋이 보러 갔어요. 그래, 해돋이 보러 갔어요. 언제 어디서요? 경포대 해돋이를 보러 갔었을 때 네. 안지현 씨가 그 경포대를 가면은 들르는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니었는데 보러 갔는데 그날 노래자랑 그래 노래자랑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노래자랑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서 저희 대상을 받으면 무슨 맥주를 한 옛날에 큰 맥주 있잖아요. 네. 큰 맥주를 한 짝을 주고 오! 그게 선물이야. 1등이 그거 타야지. 우리가 그건 타야지. 무조건 타야 돼. 근데 이제 쓱 올라가서 내가 노래 한 곡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 여기서 뭐 이렇게 좀 그러더라고. 무슨 될까 요야. 그러면 반말 안 했어요 그때는. 아 그랬어요? 네, 지금 반말 안 했어요. 어디 원감생심. 아직 손만 잡았는데 무슨 반말을 해요. 아 그럼 그 당시는 확실하게 선배님 사귀기는 아 사귀지는 않은 상태에서. 와. 아. 그냥 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오. 그때 들려줬던 노래 기억나죠? 그치요. 그때 무슨 노래였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고. 아~ 정말 이거 정말 드라마 속의 한 장면 같은데. 근데 정말 사실은 그 노래를 듣는데 가슴이 막 너무 떨렸어요. 가슴아 나대지 마라 막. 나 혼자 나를 위해서 한 노래.